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진입니다. 추운 겨울 한창 바쁜 소방관들이 방화복을 벗고 초콜릿 복근을 드러냈습니다. 어린이 화상 환자를 도우려고 이런 사진들을 실은 달력을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완판돼서 추가 제작을 해야 될 판입니다. 신원순 기자입니다. 온 힘을 다해 자세를 취할 때마다 카메라 셔터가 바쁘게 터집니다. 쩍벌어진 어깨와 초콜릿 복근이 전문 모델 같지만 이들은 모두 현역 소방관. 화상을 입은 어린이들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선 겁니다. 틈틈이 가까운 멋진 몸매로 새해 달력을 만들어 판매하는 건데 수익금은 모두 화상 어린이 치료에 쓰입니다.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를 돕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한 15도 정도 됐지만은 꿋꿋이 참아가면서 촬영했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시민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몸짱 소방관 달력이 공개되자 구매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초판 천부가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판매 수익금 500만 원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4살 신모군에게 전달됐습니다. 신군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 흔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치료하는 과정도 길고 조금이라도 좀 어떤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호응이조차 달력을 추가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겨울철 바쁜 시간을 쪼갠 소방관들의 이색 재능 기부가 추운 연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한순입니다.